안녕하세요. 전당 보좌자입니다. 약 5개월 전에 제가 1937년산 루거 POH S-42 권총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권총인데 1938년산 S-42가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탄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9mm 반자동인데 9mm이 여기 8발 장전데요. 보통 일반 탄창에는 이런 식으로 밀어 넣거든요. 보통 아니면 스피드로드를 사용하든지 대신에 이제 요거는 요거 쉽게 장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쉬워요. 장전 한번 해볼게요. 또 내려가면 또 빡빡해요. 또 이게 스프링이. 오케이, 그럼 오른손으로 힘이 나으니까 아무래도 오른손으로 잡고 하나 더 넣을게요. 이 마지막 부분은 스프링이 강해가지고요. 힘드네요, 이게. 아유, 억지로 넣었네요. 이렇게 8발이 잡는데요.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될 텐데, 제가 안전상 다시 이제 빼고 하겠습니다. 8발이 장전되거든요. 예, 이렇게 8발 빼고. 자, 요거는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자 1938년산이고요.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사용했고, 이 루거 권총은 그 마우저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 이제 전장이 어떠냐면 전장이 약 21.5cm예요.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10cm, 총열이 보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10cm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건 또 그냥 안 내려가거든요. 탄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내려가겠지만은 지금은 안 되니까 탄창을 빼고 제끼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세이프티가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제끼면은 세이프티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발사도 안 되고. 제끼져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제끼면 요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요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아쇠도 재밌는 게 방아쇠 부분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에 뭔가 작동을 하겠죠. 이게 지금 일반 다른 권총의 그 방아쇠보다 조금 달라요. 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요건 또 일련 번호가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부품이 다 같아요. 여기 3141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요 부분에도 3141이 다 적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탄창에도 여기 또 일련 번호가 똑같아요. 3141. 그러면은 요게 이제 부품 번호가 다 같으면은요, 중고 권총이라도 좀 비싸요. 대충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웹사이트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요. 보통 어떤 거는 1,500달러에서 어떤 달러는 한 3,500달러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때 상태가 참 좋거든요. 좋아서 제가 볼때 요거는 아마 한 최소 2,000달러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달러 이상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1938년산 루거 POH S-42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